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자, 오늘은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방송에 인터뷰하러 나오실 분이 이런 사이즈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이즈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권영찬 교수입니다.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요. 이 사람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. 이 사람만 생각하면요, 가슴이 쿵딱쿵딱 뜁니다. 왜? 전통 트로트를 너무나 잘하고 얼굴도 아주 프레시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. 바로 우리 이찬호님 한번 모시겠습니다. 이찬호님 반갑습니다.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찬호님,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찬호님 온라인방에 찬스분들이 몇 분이나 찾아오셨습니까? 와, 거의 5,000분 가까이가 들어오시네요. 이찬호님,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혹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2021년 신축년 인사해도 될까요?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네, 이찬호님, 우리 1월 1일을 맞이해서 늦었지만 우리 찬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배 가능하겠습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근데 이찬호님, 평상시 의상 차림을 보면요,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많이 입으시고 뽕숭아학당에서는 그래도 캐주얼 복장인데요, 오늘 양복 정장 상의를 입으셨어요. 혹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? 아, 옷은요, 그 아까 저기 그 12시 땡 하자마자 아버지 엄마한테 그 이거 영상통화해가지고 세배하느라고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세배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해야 되니까, 뭐 물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케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서 이렇게 영상통화 통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세배한다고 일부러 옷차려 입었어요. 이찬호님, 탑세븐을 다 사랑하겠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? 정동화! 그리고 우리 찬스 팬들이 사실은 많은 것 중에서 신곡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데 신곡은 언제쯤 나올까요? 신곡은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곧 나올 것 같아요.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탑세븐 형들 중에서 가장 편한 형들은 어떤 형입니까? 그리고 또 그 형에게 뭘 바랍니까? 민호 형! 민호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빨리. 이찬호님, 뭐 아직 젊지만서도 25살이거든요.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? 나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 지금 장가 가신다고요?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 끝나고 연락해야겠다. 네, 아직까지는 조금 생각이 없는지 좀 질문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중대장님 결혼 축하합니다. 근데 최근에 스케줄이 좀 많았나요? 잠깐 보니까 이 입술이 살짝 부르튼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네요. 입술은 제가 뭐 피곤하고 뭐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게 튼 건 아니고, 제가 원래 겨울만 되면 입술이 잘 터요. 조금만 건조해지면 입술이 되게 잘 트는 편이라서. 아유,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립밤 열심히 이걸 립글로즈가 바르고 있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그럼 혹시 장민호 형에게 세뱃돈을 받는다? 그럼 또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? 동원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원아, 형이 저기 현금 준비해 놓을게. 나한테 절은 안 해도 되고. 그러면은 장민호 형 다음에 혹 세뱃돈을 받고 싶은 형은 또 누가 있습니까? 구윤이 형! 내 사랑은 잠언이 뿐이다. 나도 구윤이 형 뿐이다.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빨리 조금 안정되면 얼른 만나요. 이찬호님, 새해가 됐는데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합니까?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찬원. 감사합니다. 네. 야, 참 좋은 말이네요. 그러면 혹시 미스터트롯 탑세븐 말고 다른 가수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이 가장 보고 싶습니까? 박군 씨 너무 좋아요. 박군 씨 너무 좋아요, 진짜. 구윤이 형 진짜 너무 사람 좋고 동생들 잘 챙기고.
입사원님 개인적인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아는 고3 학생 중에 희승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. 근데 좀 공부가 요즘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우리 희승아 정신 좀 차려 공부해 그 말 좀 해줄 수 있나요? 저 이번에 고3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희승아 정신 차려라고 해줘. 승아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화이팅. 네 우리 희승씨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. 우리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찬호님의 신축년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? 자 여러분 우리 새해 소원 각자 한번 빌어볼까요? 저는 2020년 새해 소원은 일단 2021년이죠. 2021년 신축년 새해 소원은 일단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소원이에요. 이찬호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 인터뷰 어느 정도 시간이 됩니까? 저희가 방송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 좋을까요?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2021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라이브 방송 킨 거고요. 여러분들 항상 2021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올해 신축년이 됐으니까요. 우리 소띠분들 잠깐 몇 년생이죠? 몰라요? 혹시 찬호님 죄송한데 이 신축년을 맞이해서 소띠분들이 몇 년생들이 있죠? 아 저도 잘 모르겠네. 제 또래로 얘기하면 97년생들, 뭐 85년생, 73년생, 61년생, 그리고 49년생, 그리고 37년생 그렇게 뭐 37, 49, 61, 73, 그리고 85, 97, 09년생까지가 소띠의 해가 되고 이제 09년생 이후에 갑자가 돌고 올해 또 소띠의 해가 됐네요. 워낙 찬또백가로 유명하니까 이야 입이 쫙 벌어집니다. 대단하네요. 그럼 혹시 우리 찬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열심히 달려가고 늘 힘차게 달려가는 소의 기운을 여러분들 팍팍 받으시고 올 한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네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혹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친구는 누구입니까? 아, 나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황윤성이 들어왔네. 윤성아 보고 싶어. 아 윤성이 안 본 지도 너무 오래됐다. 우리 진짜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다. 이찬호 씨 혹 휴식을 취하거나 심심할 때 뭐 집이나 방송국에서 간단히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습니까? 뭐 춤도 좋습니다. 춤도 흥과 우리 이찬호님 우리 찬스팬 여러분들 위해서 윙크 한번 날려주는 건 어떨까요? 그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.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? 윙크?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리포터 한 분을 불러볼까 합니다. 자 장민호 리포터님 우리 이찬호님과 함께 이원 방송으로 한번 해주시죠. 민호 형! 오,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자자. 자자고? 그 얘기하려고 지금. 일이 커졌다. 형. 아니, 내가 먼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니, 내가 먼저 했어. 아, 내가 먼저 했습니다. 아, 제가 먼저 했습니다. 네. 잔호나, 새해 복 많이 받아. 형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2021년도 더 행복합시다. 오케이. 여러분 찬원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미스터 트로 2021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찬원 안녕 잘 자. 네 안녕히 주무세요. 연락할게요. 어이 뿅. 뿅. 어떻게 커? 몰라? 이거 내가 꺼야 되나? 됐다. 끝!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찬호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스 팬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
잠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뭐 시간이 많이 늦었다 보니까 제가 뭐 오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가정과 모든 일에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올한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장민호 형님과 영탁 형님과 임영웅 형님과 김희재 형님과 우리 정동원 군과 함께 미스터트롯 탑6가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사랑 보답드리고 항상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사랑해요. 네, 지금까지 이찬원 씨였습니다.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를 응해주신 우리 이찬원님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찬스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이찬원 최고입니다.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 팬한분한분 최고가 되십시오. 그리고 우리 구정전까지 30만 가자.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21만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멀리 갈 필요 없고요. 1월 15일을 30만 D-Day로 한번 잡아봅시다. 1차 기준이니까요. 또 그때 안 되면 좀 넘기는 겁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. 2,000원 최고, 찬스팬카페 최고, 우리 모두 최고.